이거 스티로폼 깨져 있습니다.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. 어? 와, 엄청나게 큽니다. 캡틴 아메리카 헤드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.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. 와, 뭐 저보다 지금 더 큰 몸집을 자랑하는 엄청난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. 바로 퀸 스튜디오 2분의 1 스케일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 되겠습니다. 스태츄! 그렇습니다. 33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고가의 피규어 제가 사지 않았고 빌려왔습니다. 네, 빌려주신 우리 칠링 네, 피규어 우리 총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. 역시나 크지 않겠습니까? 너무 커서 지금 안에서 촬영을 못해서 바깥으로 가지고 나왔고요. 또 혼자서는 못 듭니다. 그래서 또 특별 게스트를 초대해봤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플레이긱스의 긱스라고 합니다. 네, 우리 긱스님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오라면 와야죠. 무슨 말이야.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지금 유튜브를 찍는 그 네 소감.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아, 자기는 연예인이니까 이런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. 근데 저는 맨날 혼자서 방에서 찍다가. 네네. 어, 동대기가 보이는 거 아니야? 오, 비닐까지. 아, 엄청나게. 이러라고 불렀구나. 캡틴 아메리카 정면에 이렇게 박스인데 알죠? 뒤에 실루엣 멋있게 탁. 약간 이런 느낌. 비슷해요? 약간 이런 느낌으로. 포즈가 그 딱 가지고 그 타노스한테 이렇게 멸리를 딱 주고 딱 왔을 때 그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. 이쪽에 보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있네요. 크게 써놨고. 아, 에이지. 14살 이상. 근데 14살짜리가 330만원짜리를 사진 않겠죠. 아무튼. 34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자, 그리고 뒤에는 그냥 퀸 스튜디오. 보시면은, 아, 방패 두 개입니다. 아, 두 개가 있네. 예, 깨진 거 하나, 예, 온 거 하나, 베이스 하나, 멸리를 하나. 자. 한번 뒤로 뒤집어서. 이거 스티로폼 깨져 있습니다.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. 인증서. 네. 어? 찢었어. 찢었는데? 699채 한정입니다. 네. 와, 사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베이스입니다. 발이 요렇게 들어가, 아, 여기네. 요렇게. 어벤져스 그 엔드게임 기지. 네, 마지막에 뭐 폭파되고 자네 뭐 그런 네. 거. 와, 사람이야. 아, 여기 이제 방패를 꽂는 왼손이고요. 방패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오른손은 이렇게. 근데 생각보다 이 멸리르는 가볍습니다. 레진으로 되어 있다면 얘는 살짝의 그런 PVC? 플라스틱? 그런 느낌이에요. 왜냐면 이것도 무거우니까 이게 무거우면 부러지죠. 자네 파츠들이 또 이런 거 제가 잘 찾거든요. 아, 이쪽에 있네요. 방패 두 개, 깨진 거와 온전한 방패. 요거 한번 꽂아볼까요? 와, 이것도 2분의 1 스케일이에요, 여러분. 딱 나지 사이즈 피자. 오각형으로. 우와, 어떻습니까? 멋있어요? 와, 엄청나게 큽니다. 요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베이스는 좀 어떻습니까? 솔직히 조금 약합니다. 아. 네. 뭐 잔해 표현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약간 70p 같은 느낌? 아, 1080p까지는 좀 끌어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? 네. 명판도 2분의 1 스케일 치고 굉장히 작은데 이건 사실 호불호가 뭐 케바케인 것 같아요. 아, 왼발을 지금 딱 그 돌무대기 위에 올리고 있어요. 전투복이 상한 느낌이 발쪽부터 올라옵니다. 뭐 페인트 같은 이렇게 막 터있는 네. 느낌이고 실제로 실수로 페인트 친 건 아니겠죠? 지금 저 흰색이 묻은 게 조금 생뚱맞긴 하죠. 저 흙탕물 같은 것도 아니고. 네.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, 왼쪽 다리 다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. 옛날에 유행했던 그 알아요? 워싱 많이 된 청바지. 네, 맞아요. 네, 그런 느낌으로 하체가, 예, 바지가 들어가 그 있습니다. 워싱 된 청바지 컬러네요. 네, 딱 그런 느낌이에요. 뒤쪽도 뭐 보여드리자면 뒤에도 이제 엉덩이 이렇게 약간 캡틴 아메리카 하면 또 빠져 섰는 게 엉덩이죠. 그렇습니다. 네. 어떻습니까? 뒷부분은. 아, 디테일 뭐 멋있네요. 네. 저런 정말 디테일 꿈의 디테죠. 네. 색 바랜 부분들도 앞에보다는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. 네. 자, 뒤에 이렇게 하네스 착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수트가 조금 주름져 있는 그런 느낌. 네,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여기 어떻습니까? 어벤져스 마크는? 저기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스타팅이 네. 좀 이렇게 색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. 네, 여기 조금 보시면은 그래도 330만 원짜리인데 이런 부분들에 사람 손으로 양산하는 거니까 페인트 미스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고요.
뮬리르는 꽤나 디테일합니다. 괜찮아요. 뮬리르. 근데 좀 가벼운 뮬리르라는 거. 그게 조금 질감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이렇게 수생 같은 질감은 조금 안 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완전 광나는 원래 금속 메탈 재질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나요. 네. 장갑 질감 괜찮고 손은 네. 실리콘이 아니다 보니까 네. 피부하고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확 질감 차이가 나긴 하는데 3-4m 뒤에서 보니까 네.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하진 않더라고요. 네네. 이렇게 안쪽으로 봤을 때의 네, 캡틴 아메리카 방패에도 요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뗐을 때 지금 오각형으로 위로 해서 이제 방향을 알려주고요. 홈을 이렇게 파놨잖아요. 네, 이렇게 네 군데를 파놓고 이렇게 그냥 살짝의 연질의 요 손잡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냥 끝머리에 탁탁 네, 끝머리에 이렇게 붙이면서 붙일 때 얘를 살짝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게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결합된 느낌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.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 표현을 해주는 거. 이런 건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방패 좀 저건 할 말이 좀 많습니다. 약간 저 데미지가 되게 여러 방식으로 축적됐을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뭐 이렇게 찍힌 것도 있을 거고. 맞아요. 근데 그런 페인 흔적도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360도 회전되면서 이렇게 데미지가 묻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데미지는 뭐 어떻게든 만약에 리페인트를 한다고 저는 치더라도 너무 좀 싼티 나요. 명색이 비브라늄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저는 방패가 오히려 스태츄 이 피규어보다도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그에 반해 헤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아, 헤드 뭐 네, 훌륭합니다. 실리콘이 여기만 사실 몰빵되어 있잖아요. 아, 이거 실리콘이에요? 실리콘이에요. 오, 어쩐지 뭔가 되게 질감이 예사롭지 않다 했어. 그쵸. 여태까지 본 캡틴 아메리카 헤드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. 네. 뭐 실리콘 재질 쓴 것도 그렇고 실리콘 위에 도색한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얼굴 톤의 변화도 그 눈 밑에 약간 초록색 부분이 있는 것들 그리고 턱 수염, 코 수염 쪽에도 약간 이렇게 초록색으로 수염 자국이 있는 거 그리고 광대뼈 쪽이라든지 입가 끝에 이제 데미지 표현이 있는데 저게 네. 이제 혈관이 어쨌든 터져가지고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. 맞아요. 그 부분까지 되게 좀 리얼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. 헤드는 저는 불만이 없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저 뒷머리 뒷목 쪽에 잔머리 같은 거? 뒷머리? 스님 같아. 뒤에 대머리 같아 보면. 그렇지 않아요? 아예 헤어가 아예 없어요. 보시면 여기 귀 옆에도 그레나루가 살짝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민머리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머리를 따로 심지는 않았습니다. 뭔가 여기 약간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 지금 눈 밑에 다크서클 좀 보이긴 하거든요. 빨간색으로. 저 약간 뭐 한 대 맞은 거 네. 같은. 네. 근데 좀 그때 그 엔드게임 마지막 장면이 조금 뭐 떠올리기도 하는. 그러니까 뭔가 약간 눈시울이 좀 이렇게 네, 부어 있는 뭐 그런 느낌들도 표현을 해준 것 같고. 뭐 스케일도 뭐 나름 괜찮고. 네, 이 얼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파츠 교환을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. 마찬가지로. 오, 좋습니다. 두 개 중에 뭐가 더 나아요? 깨진 방패랑 그냥 방패랑? 깨진 방패? 오케이, 그러면 또 이렇게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면 어때요? 저는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? 금속이 파손된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되게 뭔가 찢어져 있는 예, 그런 느낌이고 그 헤드하고 본체에 힘을 빡 주고 방패에서는 약간 이제 사람이 지친 거야. 아, 이제 아 여기 뭐야, 그냥 뭐 약간 그런 느낌? 예. 방패의 이런 뭐 도색 이런 단면들은 사실 뭐 고가의 스태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어요. 네. 스태츄의 가장 중요한 게 포즈잖아요, 사실. 전시하기에도 비록 2분의 1이지만 너무 뭐 액티브한 포즈가 아니기 때문에 네. 가정에서 솔직히 그냥 조금 공간 어느 정도 희생하면 네. 전시할 만한 그런 포즈인 것 같습니다. 살짝 다리가 이쪽으로 벌어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저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봐야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. 다리가 좀 더 좁아. 예, 무릎이 조금 더 좁아 보이게 앞으로 보면 요 지금 포즈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느낌은 이 원래 이 크기가 주는 또 뭐 그런 압도감은 당연히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분위기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요. 맞아요. 네. 지금 아이언맨 마크 1 똑같은 사이즈 이제 퀸 스튜디오 2분의 1 스케일 마크 1에 옆에 놓았을 때 어떻게 조금 비교가 될지. 마블 MCU의 시작이 아이언맨 마크 1이었고 끝은 또 캡틴 아메리카 끝이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두면 시작과 끝을 뭔가 우리 오시는 이제 관람객들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요걸 좀 빌려왔는데 실물 보기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여러분들 뭐 실물로 좀 가까워서 보시겠어요? 보셔도 됩니다. 혹시나 귀 같은 거 얼굴 만져보고 싶으면 요 장갑 한번 끼고 만져볼래? 눈썹도 있어요. 여기 한번 만져봐. 귀 진짜 같다. 귀 그치 진짜 사람 귀 같이 J&D하고 느낌이 좀 다른다.
JND는 일단은 2분의 1이 없어요. JND는 지금까지는 다 3분의 1이죠. 아, 거의 3분의 1이어서. 그 제 채널을 요즘은 싹 다 보듯이 지금. JND 전종 있습니다. 예. 갖고 싶으면 쓰러트려. 그럼 이제 아빠 월급이 일단은 상당 부분 날아갈 거야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2분의 1 스케일 퀸스튜디오 캡틴 아메리카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사실 이게 집에서 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친구잖아요.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층고가 한 3-4m 있는 집 아니면, 그리고 최소한 한 100평. 맞아요, 맞아요. 뭐 결론은 이제 이런 뮤지엄 같은 데 가셔서 구경하시고 뭐 대리만족 하셔도 되고, 사실 저희 같이 이제 뮤지엄을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큰 제품들을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. 하지만 네, 저희가 5월 초, 4월 말까지는 전시해 놓으니까 한 번씩 네, 또 확인하시고, 토니버션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정보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실물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아, 벌써? 네. 분당에서까지 왔는데 가라고? 뭐 한 번 더 찍고 가시죠. 아, 한 번 더. 예, 제가 뭐 가져온 것도 좀 소소한 거 있습니다. 그 네. 같이 한번 온 김에. 의도가 불순하네. 와서 자꾸. 아니야,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만약에 요거 다음 영상에 긱스님이 안 나온다면, 예,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제발 플레이 긱스 좀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그러면 또 싫어하더라고. 아,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?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